궁금한 거 모차입니다.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1954년은 음악계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던 해입니다. 바로 세계적인 표준이 된 팬더의 대표 모델 스트라토캐스터가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여진 해였기 때문입니다. 출시 이후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지금까지도 팬더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는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으며 전 세계 뮤지션들의 무대와 스튜디오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. 오늘 플레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70주년 기념 스트라토캐스터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. 네.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은총씨 쪽에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70주년 기념 빈테라 2 안티구아 스트라토캐스터, 제 쪽에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70주년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입니다. 역시나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고요. 이 친구도 지금 검은색으로 보이실 텐데 아니죠. 그렇죠. 스파클링 반짝이가지고 반짝반짝 아주 컬러가 반짝반짝 눈이 부셔 지지지지지. 아재죠. 아재. 오, 소리가 깜짝 놀랐네요. 너무 좋아서. 오, 얘는 좀 더 뭐라 해야 되지? 좀 더 말랑하다 해야 되나? 네. 가볼게요.
좋습니다. 3시간에 걸쳐서 이 스트라토캐스터 70주년 기념 모델들을 만나봤는데 저는 저의 솔직한 심정을 진짜? 얘기하자면 제가 가장 머릿속에 그려왔던 스트라토캐스터의 사운드와 가장 흡사한 거는 대략 이렇게 멕시코 라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은 이 좀 더 이 커스텀 샵이라든지 USA 라인에서는 뭔가 이 정돈되고 혹은 좀 에이징 듯한 소리가 난다면 얘네는 야생 날 것 그대로의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어서 이 실제로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광폭하게 연주를 했던 연주자들의 스트라토캐스터를 연상시키는 그런 사운드를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. 지금 이 두 모델이 이게 이게 잠깐만요. 네. 이게 맞는 건가?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? 아니 그 이거 약간 지금 요 아 모르겠어요. 이번 70년대 이 모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겠죠. 네. 뭐 요즘 제가 70년대 모델을 다 지금 연주해보고 있는 거 아니까 뭐 물론 저희가 플레이스 가드에서 이제 종종씩 다뤄보곤 하지만 제가 사실 팬더 같은 경우는 병호 선생님만큼 그리고 인우 형만큼 이제 리뷰를 많이 해본 네네. 건 아니기 때문에 와 근데 저는 지금 사실 현PD님이랑 좀 거의 일치한 생각인데 이게 팬더 아닌가? 그냥 치면서 그냥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하면서 와와 계속 쳤었거든요. 네. 뭔가 날 것 그대로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외관을 보면은 누가 이게 멕시코인지 네, USA인지 뭐 재팬인지 커스텀샵인지 알 수가 없죠. 오히려 막 더 막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요즘 룩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해야 되나? 그 빈티지함과 레트로를 잘 해서 만든 기타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 두 사실 요걸 쳤을 때 와 끝내준다 역시 뭐 라지에드 감성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걸 쳤는데도 우와 끝내준다 둘 다 너무 좋아서 사실 여러분 요거는 그냥 취향 따라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러분 요즘 압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모든 악기 가격이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보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기타 퀄리티가 예전이랑 똑같으면은 아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저도 갈 텐데 악기 퀄리티가 뭐 지금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컨디션을 올려줘 버리니까 네. 이건 이 돈 써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맥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팬더 USA의 그냥 기성품 그러니까 커스텀샵 라인이 아니고 그냥 일반 라인으로 보셔야 이제는 그 급이 맞을 것 같고 퀄리티도 굉장히 훌륭하고 와 소리 끝내줍니다 손에 그냥 쫙쫙 감깁니다 그렇습니다 이 각 팬더 커스텀샵 팬더 USA 팬더 멕시코에서 이 1954년을 기념하며 7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마치 작품을 출품하듯이 그러니까요. 이 멋있는 작품들을 쏟아냈습니다.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이 70주년 이 축제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못 참다. 플레어를 위한 가이드. 플레어스 가이드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